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탄소중립 구린랩 주관으로 2024년 탄소중립 공론장을 개최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연구원들의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대해 함께 방향을 정하고 제안을 하며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론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다회용품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 이용하는 모습,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하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공유해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업로드, 카카오톡으로 사진 발송, 구글 링크 작성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7월 18일까지이며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마을 공동체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번 캠페인에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폰 영상편집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5회차 교육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7명입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성북구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호박이 넝쿨책이 정릉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정릉역 2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낭독극단 호박이 넝쿨책 공간은 약 20평 정도의 다인원 연극, 낭독극 연습 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30명까지이며 대관료는 시간당 8,000원입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언제든 대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 연습, 워크숍 등의 모임 장소가 필요하시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박이 넝쿨책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